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네, 당장 이번 주 주말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태균 씨는 설날에 어디 가시나요? 네, 저도 고향에 가려고 돈을 좀 찾아놨는데요.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번 설에 약 40만 원 정도를 쓸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40%를 세뱃돈으로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세뱃돈뿐만 아니라요. 설날 명절 음식 준비하시느라고 좀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보를 하나 소개해드리자면요. 포항시가 설 명절을 맞아서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시청 광장에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한다고 하네요. 네, 시중가보다 10에서 30%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죽도시장 오거리에 위치한 포항특산품 판매장과 포항역내 고향뜨락에서도요. 2월 2일까지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 명절을 앞두고 보내드리는 전국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전국시대 첫 소식은요. 겨울하면 생각나는 놀이죠. 추억의 얼음썰매와 눈썰매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올 겨울이 가기 전에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자꾸만 움츠러들게 되는 추운 겨울. 이럴 땐 아예 밖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한정판 재미. 얼음썰매면 얼음썰매, 눈썰매면 눈썰매. 지금부터 썰매를 즐길 수 있는 보석 같은 곳들을 소개합니다. 어머니, 네. 여기 얼음 썰매가 하는 곳이 있다면서요? 저기요, 저기! 어디? 저기! 저기요? 썰매를 하나씩 들고 얼음판으로 향하는 동네 어르신들. 어르신들을 떠올리며 시합을 제안해보는데요. 드디어 시합 시작! 우와, 다들 마음에 얼음이 너무 진짜 무섭신데요. 마련해서 어린이들도 우리들도 그냥 어린애 어린 시절로 돌아온 것 같고 마음이 한창 그냥 애들 같은 들뜬 마음이랄까? 네, 그래 너무 기뻐요. 추억을 부르는 얼음 썰매장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얼음 썰매는 네.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거잖아요. 네. 우리 마을 주민분들, 우리 마을은 어떤 곳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을이 농촌 새마을 사업의 하나로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네. 농한기 때 네. 주민들이 이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제 얼음 썰매를 이렇게 만들기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시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주동리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얼음썰매 대결이 벌어졌는데요. 얼음 위를 신나게 달리는 참가자들. 최대인 리포터도 열심히 달려보는데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소감이 어때요? 1등이에요, 1등. 1등이 더 좋아요. 바로 그때! 뭐야! 이런 걸 타야지! 새롭게 등장한 썰매! 이게 뭐예요? 그래, 이리 와봐, 이거 타봐! 바로 사전 타는 두발 썰매인데요! 일단 도전해보는 심혜인 리포터! 올려봐, 너 올려봐! 가자! 이때 또 다른 썰매의 등장!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 달려가보는데 자동차 여자를 왜 얼음 위에서 타고 계신 거예요, 대체? 몰라요. 몰라요? 안락한 시트, 편안한 쿠션과 이런 썰매 처음이야. 그런데 이거 어떻게 타요? 꼬챙이 갖고 있어야죠. 이거를 꼬챙이로 한다고요? 하셔야죠. 제가 한다고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아, 한번만요. 소원. 새해 소원, 새해 소원. 제안을 받아들이는 마음 좋은 제작진. 가자. 저 죄송한데 몸무게 몇 킬로세요? 안 나가는데요? 그럼 스토리예요. 안 움직이. 아 진짜로? 안 움직이잖아요. 다행히 씽씽 잘 나가는 썰매. 이후로도 한동안 VIP 썰매의 매력에 푹 빠진 심혜인 리포터였는데요. 이렇게 한창 썰매를 즐기다 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겨울철 별미 군고구마 먹어야겠죠. 고소한 냄새에 끌려온 시메인이 퍼졌다. 군고구마가 노릇노릇 맛있게 잘 익었는데요. 이거 잘 익었대. 우리 회원님이 너무 이뻐서. 감사합니다. 먹어볼까요? 잡채를 드러내는 노란 속살.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시식에 나서보는데. 먹는 모습만 봐도 그 맛이 짐작이 가는데요. 아, 군고구마 정말 끝내주네요. 아, 끝내주 맛있죠? 네,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이번에 요 행사가 있을 줄 알고 저희가 농사를 지었어요. 저기 4월달서부터 그래가지고 이게 황금고구마 저희가 농사 지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겨울에는 뭐다? 군고구마. 황금고구마 짠! 하지만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고파요! 여보세요! 언니 여긴 뭘 먹을 수 있나요? 오뎅도 있고요, 순대도 있고, 떡볶이도 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아주. 신나게 놀고 먹는 여우기란. 떡볶이도 하나 드셔보세요. 역시 음식의 꽃은 이 떡볶이죠. 신나게 얼음썰매를 타고 먹는 다양한 주전부리. 그야말로 별미인데요. 우리 손주 같은 새끼들이 와서 썰매 타러 온다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 가져다 협조하고 있어요. 같이 하고. 올겨울 추동리에서 신나게 얼음썰매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바로 눈썰매장. 사랑해요. 이제 눈썰매를 사볼까? 잠깐만요. 네, 왜요? 눈썰매 타려고요? 아니요, 그거 타면 안 되고요. 왜? 제가 드리는 거를 타셔야 됩니다. 아니, 뭔데요? 자. 아니 이게 뭐예요? 보시는 바 그대로. 삽자루 아니에요, 삽자루. 아니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와, 아니 이거 엉덩이 다 들어가겠어요. 그렇다고 내려가세요. 와, 이걸 어떻게 타는 거야? 자, 그러면 저는 타고 내려갑니다. 삽자루. 예상과 달리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삽자루 썰매. 성능이 대단한데요. 진짜 이 삽자루 신세계야, 신세계. 진짜 이색적인 썰매를 즐기고 싶으면 이 삽자루 한번 타세요. 삽자루 썰매의 매력에 푹 빠진 시메인 리포터. 몇 번씩 삽자루 썰매를 타고 내려갔다는데. 그녀 말고도 야간 눈썰매의 재미에 푹 빠진 사람들이 있었으니 지금 한 20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재밌어요? 아 여기가 확실히 이 커브 꺾는 게 재밌어가지고 아 자꾸 타게 되네요. 아 그래요? 네.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아빠와 함께, 엄마와 함께 즐기는 신나는 눈썰매. 우와 재밌어요. 타보세요. 재밌네요. 별빛으로 되게 예쁘게 돼 있잖아요. 어떠세요? 네. 너무 좋아. 저는 여기 처음 와요 오늘. 애들 방학하고 그래가지고 네. 일하니까 낮에는 뭔데 밤에 이런데 좋은데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밤에 이렇게 낮에는 못 놀아주는데 네. 밤에 이렇게 노래시키게 얘기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곳은 눈썰매도 타고 또 비축제도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데요. 어?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 리포터. 아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꽃 행사에 있어서 못 찾으셨나? 겨울 한적,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재미.
얼음 썰매와 눈 썰매로 가을 추위를 날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도 한 썰매 타는데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보고만 있기가 참 아쉽네요. 네, 정진 씨는 썰매보다 피겨 스케이팅 좀 탄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 오늘 의상이 약간 피겨 의상 같기도 하고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의도한 건 아닌데 네, 좀 타긴 탑니다. 나중에 태균 씨 좀 가르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 추억의 얼음 썰매장이 있는 곳은 횡성읍과 우천면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로요. 특히나 이 겨울 풍경이 예쁜 동네라고 하니까요. 올 겨울이 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녀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겨울 눈이 오지 않아 조금 아쉬웠는데요.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시대 다음 소식은요. 미국 아재 마이클과 함께 예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우와, 이거 봐봐. 진짜 신기하다. 오, 너무 멋지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 아재 마이클입니다. 저는 이런 집을 처음 봤어요. 한번 둘러볼까요? 어? 여기는 방 같아요, 방. 여기는 셰프방, 셰프방. 여기도 안방 있는데. 네. 사람이 없어. 여보세요? 누가 없어요? 어? 어디 좀 알고 따라와요? 예? 아유, 선생님, 저 데리고 가요. 아, 같이 가요. 20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미국 아재 마이클이 충절의 고장 예산을 땄습니다. 숭고한 애국정신도 배우고 불같은 숙가마 체험도 하며 완벽한 하루를 보낸 마이클의 예산여행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히 흐르는 곳.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마을 곳곳에 자리 잡은 충남 예산입니다. 저는 이런 건물들이 처음 봤어요. 진짜 너무 신기하는데? 와, 너무 멋지다. 옛날의 역사에 좀 알고 싶어요. 드넓게 펼쳐진 풍경 속 운치 있게 서 있는 초가집 한 채가 마이클을 반깁니다. 이름은 윤몽길. 윤몽길 의사의 생가예요. 여기서 여기요? 태어나셨죠. 이 집은 본래 할아버지가 이쪽으로 저 면천에서 이사 오셔서 이제 토를 잡은 곳인데 네. 아마 이제 추측컨대 할아버지가 나중에 들어오실 땐 가난했거든요. 와. 가난했다 좀 어느 정도 부지런한 일에서 돈을 모은 뒤에 지은 집으로 봐요. 와. 이게 윤봉길 의사 댁이라고 그랬잖아요. 태어난 곳. 네.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알아요? 대충으로 알긴 대충 하는데. 뭐 대충 뭐 하신 분? 그때 독립운동 하셨던 그렇죠. 분이죠. 그 독립운동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이죠. 그거 열사는 무기 없이 맞아요. 의사는 무기 맞아요. 잘하네. 없이. 워낙 진짜 너무 잘하네. 오. 열사와 의사가 사실 구분된 적은 얼마 안 됐다. 아, 왜냐하면 막 혼용해서 쓰니까 네. 이걸 좀 구분하자 해가지고 의사는 무력투쟁이나 뭔 성과를 내신 분 열사는 이렇게 그 소위 얘기해서 이제 비폭력 그렇죠. 이런 투쟁을 하신 분들은 이제 열사로 하자라고 규정을 해놓은 것은 얼마 안 됐어요. 아, 옛날에는 그럼. 그냥 누구나 열사, 의사 그쵸, 그쵸. 섞어 썼어요. 윤봉길 의사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 아, 그러려면 이제 기념관 가시면 거기에 윤 의사의 유물, 유적, 활동사항 이런 게 아주 자세히 돼 있으니까. 다 있어요? 응, 가서 한번 보고 오, 가. 네, 갑시다. 광현당 옆에 위치한 이곳은 윤봉길 의사의 독립운동 행적을 알리고 유물과 유적을 보관해놓은 윤봉길 의사 기념관입니다. 치열했던 그 시절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는 곳이죠. 오, 김구 선생님을 제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때 그 독립운동의 소중한, 그렇죠. 중요한, 중요한 인물이었죠. 그렇죠. 와, 진짜 보니까 수리탄 이렇게 잡고 총리 이렇게 들고 있는데 좀 안 떨리는가 봐요. 그 이 사진을 보면 재밌어요. 와, 이제. 이것도 똑같은 날 기념 촬영을 한 건데 아~ 여기 표정을 보면 네. 이 우리 매원의 표정은 좀 어때요? 박죠? 좀 그치? 쿨한 스타일이에요. 쿨한 스타일. 우리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니까 뭐 떨릴 이유가 없는 거죠. 글쎄요. 저였으면 아니, 그게 다른 거지. 그러니까 독립운동가고 네. 윤봉길 의사를 상징하는 도시락 폭탄과 물통 폭탄. 이 폭탄으로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왕의 생일 축하 기념식장에서 거사를 치렀죠.
이 사건이 가져온 파장이 엄청 컸죠. 네. 세계 언론들을 주요하게 받고 조선인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보면 세계한테 알리는 계기도 됐고. 와, 그럼 오늘 여기 와보니까 대한민국의 독립 역사에 제대로 배웠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네. 요 부근에 그 숯 아주 잘 만드는 데가 있어요. 오. 거기 한번 구경하시고. 그런 데 있어요? 아, 그럼요. 오, 갑시다. 가요. 가세요. 와. 정신을 튼튼하게 무장하고 마이클이 발걸음을 옮긴 곳은 빼곡한 참나무로 둘러싸인 예산군 덕산면입니다. 역시 나무 있어. 연기도 나오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와. 네, 반갑습니다. 여기 나무가 되게 많은데 여기는 어떤 것인가요? 숯을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나무가 우리 이제 생명이거든요. 여기서는. 예. 네. 이제 숯을 빼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이제 여기서 이제 찜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찜이요? 네. 그 사우나처럼? 그렇죠.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곳. 지금 이 안에가 지금 숯이 이제 지금 만들어져서 이제 꺼내면 이제 숯이 되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숯이 되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온도가 이제 최고 올라갔을 때가 1300도 정도 되는 거예요. 1300도요? 네. 코끝이 시린 이맘때면 더욱 사랑받는 황토 참숯가마. 자연님을 대표하는 참나무를 1300도의 높은 온도에서 5일간 정성으로 구워내면 이렇게 멋진 참숯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만. 네, 예, 예. 아까 저기서 깼던 숯이 예. 이제 내일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 공기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숯이 나오는 거예요. 참숯이 빠진 가마는 하루만 지나면 찜질방으로 변신합니다. 옷을 갈아입었는데 한번 사원에 들어가 봅시다. 오이고, 안녕하세요. 아따, 뜨겁다. 야. 우와. 너무 뜨거운디? 오. 흡입하면 그 따뜻한 그 공기 폐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피부부터 그 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찜질방 필수 아이템이죠. 미국 아재 마이클도 친구의 도움을 받아 양머리를 만들어봤는데요. 오, 마이클 너무 잘 어울려요. 와, 근데 이렇게 이런 체험을 해봤으니까 네. 역시 찜질방에 빠졌네요 제가. 저는 토요일 일요일 와요. 퇴근하고도 어떤 때 올 때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저는 자골신경통이 있었는데 그 물리치료를 1년 반을 하루에 2시간씩 받으라 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하고 했는데 여기를 주말마다 다녀가지고 지금은 그게 싹 나왔어요. 진짜요? 네. 어느새 송골송골 땀이 맺힌 마이클. 이렇게 땀을 흘리면 몸속에 쌓여있던 노폐물이 땀과 함께 빠져나오면서 신진대사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제는 한국인들이 매운 거 먹거나 뜨거운 것을 먹잖아요. 그리고 와, 시원하다 이러면 병원에 있잖아요. 이제는 이해합니다. 열심히 땀을 뺐으니 이제 다시 원기 보충을 해야겠죠. 오늘 마이클을 위해 준비한 특식. 바로 삼겹살인데요. 이 삼겹살을 굽기 위해 필요한 시간 단 3초. 1300도의 숯가마에 3초만 들어갔다 나오면 참나무 향 가득 배인 삼겹살이 완성됩니다. 숯가마에서 초벌한 삼겹살을 숯불에 다시 한번 노릇노릇 구워주는데요. 와, 정말 군침이 도는데요. 마이클, 맛이 어때요? 아, 진짜 부드러워. 물자마자 부드러워 보시는데 드비도 슉 들어가고 참나무 맛도 나오고 돼지고기 맛도 나오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코리안식 바비큐에 푹 빠졌네요. 고기는 역시 쌈에 싸서 먹어야죠. 고기 좀 먹을 줄 아는데요. 오랜 시간 묵혀놨던 땀도 빼고 참나무 향 가득한 고기도 먹고 이게 바로 힐링 아닐까요? 자, 이제는 배부르니까 더 뜨거운, 더 높은 찜질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오, 많이 뜨거울 텐데. 마이클, 괜찮아요?
어디서? 아, 진짜 용이 집이요, 용이 집. 오. 오. 네, 편안한 저녁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우아한 한 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불맛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화덕 요리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하시죠. 화로 속에 뜨거운 열을 가둬 조리하는 화덕. 그 매력을 알아보는 이들이 있기에 화덕 요리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덕 요리의 충성, 바로 피자입니다. 나폴리 피자를 만들고 있는데요. 효모를 직접 키워서 거기에 반죽을 해서 피자를 만듭니다. 직접 반죽한 도우로 만들어야만 인정되는 나폴리 피자의 엄격한 세계. 5일간의 숙성을 통해 발효가 잘 된 반죽은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데요. 피자 명장의 화려한 손길과 함께 탄성이 더해지죠. 신선한 토핑으로 단장을 맞춘 피자는 엄청난 고운을 내뿜는 화덕 속으로 들어갑니다. 화덕에서 참나무 장작으로 피자를 굽게 되면은 음이온이 나오고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내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참나무의 향이 이제 피자 도우에 배기면서 자연의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화덕의 구수한 불맛을 머금은 도우 위에 특별함을 더해줄 시간. 강력한 풍미를 선사하는 루콜라와 눈꽃처럼 부드러운 치즈의 만남. 뜨거운 열기를 견디고 피자계의 명품으로 환생한 나폴리 피자가 완성됐습니다. 와, 화덕에서 막 구워져 나온 장작 냄새와 불향이 뭔가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일단 이 비주얼 한번 보세요. 와, 이 불향하고 치즈의 조화로운 냄새가 먹기도 전부터 이 코끝을 너무 기분 좋아요. 특히 여기 도우 끝부분에 있는 이 탄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100% 장작을 사용했을 때 약간 훈장처럼 그을려진다고 해요. 오. 굉장히 바삭하면서 도우가 너무 쫄깃하고 이 치즈가 담백해서 놀랬어요. 나 그리고 진짜 깜짝 놀란 게 이게 화덕에서 구워서 그런지 쫄깃쫄깃한 식감이 떡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피자를 먹을 때 항상 옆에 콜라를 두고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콜라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 오, 치즈박. 루콜라, 토마토, 모짜렐라 치즈의 삼박자가 살아있는 피자. 그 고소하면서도 알싸한 매력을 아영 씨가 제대로 음미해 봅니다. 고르곤졸라가 좀 담백하면서 도우하고 치즈에 집중을 했다면 이 피자는 채소나 해산물 여러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이 피자하고 느낌은 비슷한데 화덕에서 구워서 그런지 훨씬 더 이 도우의 바삭함과 풍미가 배가 되고 있어요. 특히 끝맛에서 느껴지는 이 해산물의 바다향이 기존에 먹었었던 피자하고는 조금 달라요. 무궁무진한 화덕 요리의 세계. 그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갈비인데요. 1차 양념으로 숙성을 마친 갈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불순물을 제거한 후 2차 양념으로 깔끔한 맛을 더해야만 화덕 속으로 들어갈 자격이 생기죠. 갈비를 화덕에 장작으로 초벌을 하는 게 아니고 완벌을 합니다. 참나무 장작의 은은한 참나무의 향과 잡내가 다 제거가 됩니다. 갈비살의 부드러움은 배가 되고 기름기가 쫙 빠지는 대신 풍미를 채워주는 화덕.
이 녀석 역시 화덕 출신인데요. 불향을 듬뿍 뒤집어 쓴 오징어와 상큼한 채소의 만남. 당신을 지중해로 초대할 맛, 오징어 샐러드입니다. 아까 피자에 오징어가 들어있어서 아, 좀 오징어 더 먹고 싶다, 더 먹고 싶다 했었는데 딱 여기 이렇게 통오징어 한 마리가 있으니까 기분 너무 좋아지네요. 와, 이렇게 썰면서도 불향이 진짜 맛있겠다. 부드러운 식감 속 흘러넘치는 육즙. 시간이 지나도 따뜻함을 유지한다는 초특급 장점까지 지닌 화덕갈비와 오징어의 향을 한껏 끌어올린 화덕 샐러드까지. 특별한 풍미를 찾는 이들에겐 화덕 요리를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 그 화덕 요리를 먹어보니까 화덕 오징어 샐러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벼운 한 끼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나른한 오후를 즐기고 있을 때쯤 이 부드러운 피자와 함께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즐기면 하루를 기분 좋게, 마지막에 라스트는 고기로 마무리를 하면 1부터 10까지 정말 화덕으로 가득 채운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자도 굽고 고기도 굽는 화덕. 생선이라고 못 구울 소냐. 존재만으로도 밥도둑이 되는 생선 사형제. 한국인의 식탁 단골 손님, 갈치, 삼치, 고등어, 가자미가 등장했습니다. 화덕으로 하면은 고으로 구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기름기가 증발하고 고기의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고. 철판에 몸을 싣고 화덕으로 직행하는 생선들. 고온에서 빠른 시간 안에 생선을 굽는 화덕은 껍질은 바삭하게, 살은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생선이 지금 여기 다 모여 있어요. 보통 이 정도 생선 집에서 구우려면 집에 냄새 다 배이고 이 공기에 연기가 뿌옇잖아요. 근데 확실히 화덕에서 구워서 그런지 이렇게 공기가 깨끗한데 그윽한 이 냄새가 군침을 돌게 하네요. 아우. 오. 와. 살을 바르기가 너무 쉬운 게 속이 하도 촉촉하고 부드러워가지고 그냥 저절로 떨어져요. 화덕에서 막 구워서 나와서 그런지 불향이 그대로 배어있거든요. 맛깔스럽게 그을린 껍질 위로 숨길래야 숨겨지지 않는 윤기. 보기만 해도 흰 쌀밥이 떠오르는 비주얼입니다. 극강의 부드러움을 선사하는 삼치살. 오늘만큼은 밥도둑 넘버원 인정. 아, 생선구이의 치명적인 유혹. 아, 못 참겠다. 꾀꼬리. 와, 나 지금 이렇게 먹으니까 그 대게 있잖아요. 대게살을 하얀 부분을 싹 발라가지고 여기에다가 지금 쫙 발라놓은 것 같아요. 진짜, 진짜 그 정도로 부드럽고 촉촉해요. 아, 또 이 김에 싸먹는 생선 또한 별미잖아요. 상추쌈만 있는 게 아니라 김쌈. 젓가락을 완전히 거두기 전까진 온기와 촉촉함을 절대 잃지 않는 화덕 생선구이. 그 맛있는 뚝심에 별 다섯 개 드립니다. 보통 생선 요리는 이제 엄마가 반찬이 없을 때 집에서 간단하게 구워주는 요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구워주는 생선이 제일 맛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엄마 미안. 화덕이 구워주는 생선이 제일 맛있어요. 구수한 불맛과 깊은 풍미를 선사하는 화덕 요리의 세계. 피자냐, 칼비냐, 생선이냐.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화덕 요리들을 만나보셨는데요. 저는 이 시간만 되면 너무 배가 고픈데 저 참을 수 없는 유혹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정말 맛있어 보이는 화덕 요리였습니다. 추운 날 불맛 제대로 느꼈습니다. 맞아요. 이 참나무의 향과 또 불맛의 조화라면 사실 어떤 음식이 맛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피자는 기본, 화덕 갈비에 삼겹, 생선 구이까지 화덕에서 탄생하는 요리들을 잘 만나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시대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는 지금 방어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방어 요리사로 변신한 아들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해마다 겨울이면 제주바다를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방어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세차고 빠른 물살을 헤치고 돌아온 방어. 그리고 이 방어를 무엇보다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바람 불어오는 겨울이면 더욱 활기가 넘친다는 곳, 서귀포시 모슬포항. 싱싱한 방어들은 모두 이곳에 모여있다고 하는데요. 어머나, 이 젊은 총각도 방어 구경하러 오셨구나. 크기부터 남다른 제주의 방어. 그렇다면 몸무게는 얼마나 될지. 어머나, 이게 몇 킬로야? 13킬로짜리 특방어입니다. 물건 좋아요? 물건 좋습니다. 오늘 빵빵하고 물건 아주 좋습니다. 매일 나와서 방어를 구매하시나요? 그럼요. 매일 나와가지고 매일 좋은 방어로만 가져갑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방어가 많이 잡히지만 제주도 방어가 특히 뛰어난 이유. 수심 깊은 곳에서 자리돔을 먹고 자라 육질이 더 고소하고 쫄깃하다는데요. 겨울철 방어는 고소한 맛이 절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맛이 더 좋답니다. 또한 부위별로 맛과 식감이 달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생선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크게 보시면 이쪽이 이제 등심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뱃살이고요. 이쪽 밑에서 방금 배꼽살을 뽑아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이는 게 이제 날개살. 그리고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게 볼살. 그리고 이게 가마살에 붙어 있는 가마살입니다. 거침없이 방어를 해체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한 사람. 방어 요리 대회는 물론 각종 제주 향토 요리 대회를 휩쓸었던 방어 요리의 대가 고 김정호 씨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방어가 이 모슬포의 근원지인데요. 이 모슬포의 근원지인 이 방어를 제주도 토속 음식에 접목을 시켰어요. 아버지는 요리에 정말 열정이 넘치셨던 분이세요. 어떤 사람은 잡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풀들을 이제 뜯어다가 이제 요리로 손님들한테 내보이시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이제 요리와 가까운 삶을 사셨죠. 열심히. 작년 초까지만 해도 육지의 실업팀에서 수영 선수로 활약했던 아들 김민규 씨. 그때만 해도 이렇게 요리사가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배워왔던 요리가 이젠 아버지를 잇는 꿈이 되었습니다. 수영 생활을 이제 20년 넘게 했는데 갑자기 이 요리의 길로 빠지는 게 쉽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이제 아버지 피라는 게 저도 손님들한테 다가서는 게 무섭지 않고 정말 친근하게 잘 제가 먼저 이분은 저희 가게에 와주신 고마우신 분이다 생각하면서 먼저 다가가다 보니까 이제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재밌더라고요. 민규 씨가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건 지금부터 약 5년 전.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들의 꿈을 알기에 가업을 물려받으라는 이야기는 미처 못하셨던 아버지셨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만의 비법인데 이렇게 손으로 뜯어내야 이렇게 기름질이 예쁘게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토치로 태웠을 때 표면이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기름질이 살짝 흐르게. 자,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방어 특수 부위 구경 한번 해볼까요? 배꼽살에서부터 꼬리살, 날개살, 사이살, 볼살 등등. 이제 방어가 크다 보니까 일단 맛이 좋죠. 그리고 이제 방어가 크니까 또 특수 부위가 이제 손님들한테 나가야 되잖아요. 그 특수 부위가 큼지막하고 맛있게 나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죠. 아버지가 개발한 방어 코스 요리를 제대로 즐기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매콤한 양념들로 버무려낸 방어 찜과 잘 익은 묵은지와 함께 보글보글 끓여낸 방어 김치찌개까지. 이것도 다 아버지가 직접 개발하신 메뉴랍니다. 저희 찜에는 머리뼈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기 찌개에는 뼈랑 내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어 한 마리를 통째로 탔습니다. 버리는 부분 없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김정호 씨가 특허까지 받은 방어 코스 요리 되시겠습니다. 방어 코스의 시작은 일단 신선한 회부터. 고소하면서도 쫄깃한 방어회를 부위별로 즐기고 난 뒤 기름진 입안을 매콤한 찜과 찌개로 개운하게. 이제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재밌더라고요. 맛있는 음식. 이 방어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신선하고 맛있게 손님들한테 내보일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왜 이 껍질 뜯는 것부터 이 토치로 살짝 구우는 것까지 어떤 생각을 하시고 하셨는지 이런 게 아버지가 말로 해주실 때보다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장사 준비를 했던 민규 씨. 해가 저물고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이거는 뱃살 등살 사이에서 뽑아낸 사이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느러미에 달려있는 날개살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거는 여기 기름장에 찍어 드시고요. 하얀 거는 초장에 찍어 드시면 맛있습니다. 방어가 익숙하지 않은 손님들에게 하나씩 부위를 설명하고 먹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민규 씨. 초반엔 아버지의 명성을 찾아왔던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젠 민규 씨를 찾아오는 손님도 많이 생겼습니다. 육지에서 친구들이 내려와가지고 뭐 소중한 사람들 오면 대접해주고 싶어가지고 오게 됐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맛이었고 뭐 친구들도 아마 육지 올라가면은 더 이상 회를 못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 평소에 서울에서는 잘 접할 수 없던 부위를 먹게 돼가지고 더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여기서 방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서 다시 서울 가도 제주도 갈 때 꼭 여기 와서 먹고 가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옆에서 가르쳐주던 아버지는 이제 안 계시지만 요리에 대한 아버지의 열정은 아직 이 주방에 남아있습니다. 민규 씨는 이제 그 뒤를 이어 더 뜨거운 열정으로 이곳을 꾸려가려 합니다. 아버지의 손님들을 제가 맡게 됐지만 이제 한 분 한 분 감사하게 여기고 조금 더 정성스럽고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저희 모슬포 방어가 전국으로 알려질 수 있게 더 노력하는 게 제 꿈입니다. 이제 물속에서의 1위가 아니라 맛있는 방어를 전국으로 알리고 싶다는 방어 요리사 김민규 씨.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지만 머지않아 아버지보다 더 유명하게 될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차세대 방어 요리사 김민규 파이팅! 네,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요. 멋진 요리사가 된 아들을 보고 대견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수영을 하다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요리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제는 아버지를 뛰어넘는 방어 요리의 달인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요리에 대한 열정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진 것 같은데요. 특허까지 받았다는 방어 코스 요리. 저도 기회가 되면 꼭 먹어보고 싶은데요.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제 마지막 소식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분 40년 동안 영사 기사로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 그저 영화가 좋아 한 평생 영사기를 돌리며 영화관 뒷편을 지켜온 이가 있다. 영사 기사로 일하며 하나둘 모아오던 포스터와 영화 필름을 평생 보물로 간직해온 심상용 어르신. 여전히 시네마 천국을 꿈꾸고 있는 심상용 어르신을 만나본다. 심상용 어르신을 만나러 간 곳은 춘천시 동면. 오랜 세월 영사기사로 활약해온 그지만 지금은 건물 관리가 어르신이 하는 일이다. 건물 곳곳을 둘러보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건물 관리할 거세요? 등 같은 거 나가면 뭐 이것저것 뭐 여기 필요한 건 그냥 뭐 내 거다 하고 내 집이다 하고 저 시간 나는 대로 지저분 청소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1964년 14살 때부터 영화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초등학교 졸업 후 포스터를 붙이고 필름을 나르며 영화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영화를 재생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그렇게 40년을 영화와 함께했다. 그러니까 중앙장하고 아세역장을 하는데 자전거 싣고 달리는 거지. 시네마 천국처럼 막 달리다가 거기서 커브 돌다가 그냥 버스 밑으로 확 들어갔네. 나는 필름이 먼저 문제잖아. 그래서 필름 통을 쳐먹었으니까 이제 영화 못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저기까지인데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들고 뛰는 거야. 그냥 영화 빨리 갖다 주냐고. 빈 사무실에 펼쳐진 영화 포스터들. 벽에 붙어있던 포스터를 뜯어서 보관한 흔적. 심의를 받았던 도장. 이젠 없어진 옛 극장의 이름들까지. 포스터 한 장 한 장에 추억이 가득하다. 내가 이제 처음에 아세역장 처음 이거부터 시초를 포스터 모기 시작했다고. 내가 이 다음에 극장을 간두면 내가 극장에 있었다는 거 증거도 이게 되고 애들 보여주고 내 추억이고 내가 그만큼 극장을 사랑했고 이 영화를 사랑했고 온 국민이 다 봐야 되겠다는 게 없어지더라고. 옛날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부산서 영화 축제한다고 이걸 달래는 거야. 이거를 뭐 대전 무슨 박물관을 줬대. 그래서 얼마 줄 테니까 팔라 그런 거야. 아유 얼마고 이건 팔 게 아니라 춘천 거지 내 것도 아니다 이제 이건. 한국 영화 외국 영화 할 것 없이 모은 포스터가 800여 장. 8개월 동안 일일이 정리한 포스터 목록이다. 개봉 일자와 각 극장들의 이름들이 세월을 말해주는데. 영화관에서 콘서트나 공연을 했던 흔적도 있다. 이제 이 여자 소피라노인데 그 60년대 인기가 많으니까 이 포스터를 붙여놔봐야 이 여자 때문에 다 뜯어가서 그걸 뜯어가지 말라고 거민 도장을 여기다 찍어놓으니까 이게 붙어놨던 거야. 잘 복원한다고 이렇게 둬도 찢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놔줬는데 저절로. 그래서 이렇게 포스터 복원하기 힘든다고. 모은 양도 많고 흘러간 세월이 벌써 60년이 넘으니 모아온 포스터가 성할리 없다. 아, 제가 지금 어제 오늘 이틀 와서 심 선생님 정리하면서 구경을 하는데 옛날 생각이 뭐 막 절로 나고 그냥 즐거워요. 옛날 추억들, 영화 보던 기억들, 그리고 못 본 영화들, 그리고 소중하게 이게 잘 개켜서 이렇게 간직하신 것들 그러면서 그냥 지금 뭐 정신없이 있어요. 좋아서. 창고에 있던 영사기도 오랜만에 시동을 걸어본다. 영사기에 필름을 걸어본 것도 꽤 오랜만의 일인데. 차르르 소리와 함께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영화가 시작된다. 하지만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늘 긴장해야 했던 심상용 어르신. 쉬는 날이 없어. 쉬는 날이. 몸이 아파야 쉬는 날이고 밤새도록 필름 손질하면서 이 필름 손질 이거 막 찢어져요. 피가 막 나와도 야중에 이거 꾸덕살이 되기니까 지문이 없어. 이거 지문 찍어도 지문이 안 나와요. 그 좀 뭐야 연탄 구멍날로 그 시뻘건 걸 이렇게 집어서 던지던지 허옇게 붓기만 하지 여기 그 뚜껑을 물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해도 그 힘든 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재미나게 살다 가는 거지. 다 죽지만 언니는 다 죽지만 나도 이제 그 후회 없이 살아왔다는 거 그거야. 그러던 세상을 재미나게 사는 거지. 심상용 어르신이 오랫동안 근무하던 춘천의 한 극장.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생기면서 오랫동안 운영하던 극장들이 문을 닫았다. 저기 고향 같은 건물이지. 그 앞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컸으니까 그래서 놀던 데가 이제 극장이 되고
내가 또 여기 들어와서 또 이 일을 그래도 뭐야 잔배가 커서 여기서 장가가고 여기서 애들 낳고 누말 때는 이제 어른이 된 거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극장. 관객으로 분주했던 로비는 썰렁하고 먼지가 쌓인 필름만이 남아있다. 멈춰버린 시계와 달력은 극장이 문을 닫던 그 시간에 멈춰져 있다. 영사실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손발이 닿아 얼도록 필름을 관리하고 필름통에 찌개를 끓여 먹으며 나가지도 못하고 일했던 것. 하지만 이 일이 좋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필름 걸어서 창을 이제 열릴 화면이 났고 저기서 필름 감아서 리바운드 감아가지고 여기서 걸어가지고 나갔던 자리에 여기가. 누구한테는 가네가 기쁘지 뭐 이렇게 이제 문을 닫고 이제 그래도 건물이 남아있다는 게 이것도 이제 누가 또 사가지고 뭐 헐고 새로 지면 이제 차 없어지니까 이거 그러니까 53년도에 졌을 텐데 이게 끝나고. 이제는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객석. 의자도 뜯겨진 그대로 남아있다. 수많은 관객과 영화를 보며 울고 웃었던 공간. 이곳에서 함께했던 시간들이 영화 필름처럼 흘러간다. 누구할 때 이제 마지막이다 하는 거지 뭐 여기 이제 운제를 보나하고 이제 극장들 그렇게 잘 나갔다 끝이라는 게 이렇구나 하는 게 느끼지. 사람도 끝이 있듯이 모든 이 흐름이 있으니까 흐름을 가는 거지. 어르신이 살고 계신 집을 찾았다. 창고로 가는 길부터 집안 곳곳에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가치를 더해가는 보물들이다. 박스마다 귀한 자료들이 있지만 변변한 보관실이 없어 훼손될 처지다. 이게 16mm 뭐 해수를 한 고는 한 100년 된 거야. 문화극장 있을 때 구입을 했고로 거기 문화극장이라고 쓰고 내 이름 썼잖아 아주 내 거라고. 힘들었지만 영화와 함께해서 행복했던 40여 년의 시간. 영사기 돌아가는 소리도 곳곳에 붙어졌던 포스터도 모두 그리워진다. 박물관 이거를 하고 이 영사기 가지고 돌리면서 이제 노인정 이제 노인네들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게 이제 그 희망이지 뭐 이렇게 어제 경로당에 가서 이런 게 있으니까 보세요 하고 내가 이제 봉사할 수 있다는 거 남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꿈이지 뭐. 춘천의 영화관 역사와 함께한 심상용 어르신. 오랜 세월 지켜온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수집품들이다. 화려하고 빛나던 그 순간처럼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와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저희는 영화를 영사기로 돌려보던 시대는 아니지만요. 옛것이 사라져간다는 건 참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이런 마음인데 40년을 필름 영화 함께한 어르신은 오죽하시겠어요. 참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화면을 보면서요. 심상용 어르신의 영화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집에만 봐도 꼭 수집한 물건들이 많이 모여져 있어서요. 꼭 박물관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나중에 꿈도 박물관을 만드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 꿈 꼭 이뤄 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연휴 지나고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새해에도 행운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저희 그만 인사드릴까요? 네, 전국시대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